고성능 작업 속도, 최신 UI, AI를 탑재한 최신 영상 편집 트렌드에 맞춰 더 강력해진 프리미어 프로 2025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4버전 마지막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 빈도수가 적었던 30가지 이상의 기능들을 모두 삭제해버리더니 이젠 UI마저 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프로그램이 가벼워졌고 요즘 나오는 AI 웹사이트나 편집 프로그램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프리미어 프로 2025. 지금 빠르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죠. 프리미어 프로 2025는 현재 베타 버전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서치법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 들어가서 앱을 클릭한 뒤 여기 보이는 베타 메뉴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기 화면은 2024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기본 세팅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 그리고 템플릿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초보자분들이 초기 세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템플릿은 기본인 스탠다드를 클릭하고 불필요한 가져오기 모드는 스킵을 해준 뒤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새로운 프리미어 프로 UI 확인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이제 기본으로 편집에 사용할 소스들을 담을 수 있는 폴더들과 시퀀스가 기본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시퀀스를 생성하고 폴더를 일일이 만들어야 했었던 반복적인 작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 부분은 편집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뉴비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FHD와 4K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사용할 시퀀스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타임 베이스 정도만 교체해 준 뒤 확인을 누르고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면 타임라인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퀀스는 삭제를 해도 되고요. 영상은 지정된 폴더에 넣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영상이나 음악, 소스들이 있으신 분들은 폴더 안에 자료를 옮겨준 뒤 파일 메뉴에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해 나에게 친화적인 작업 환경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용해야겠죠? 다음 변화는 Properties, 속성 패널로 이제 영상을 넣어주면 기본적인 편집 기능을 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우클릭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Feed이나 Fill 기능이 여기에 적용돼서 편리하게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위치와 크기, 회전 등 기본적인 모든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크롭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와 같은 레터박스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볼륨 조절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마우스를 영상 클립에 옮겨서 사운드바를 조절해주거나 우클릭을 누르고 개인을 선택해 볼륨을 조절했던 불편함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운드 편집은 점색의 아이콘을 클릭해 쉽게 오픈이 가능하며 이 안에서 대부분의 사운드 작업, 예를 들어 음성 강화나 노이즈 제거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클릭하면 여기 보이는 속도 조정을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스피드 조절 또한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민감하신 분들은 벌써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클립 UI 또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엣지 부분이 라운드형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환경 설정에서 모양에 들어가면 이제 색상 테마 또한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어둡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 보이는 접근 가능한 색상 대비 토글을 활성화하면 텍스트와 라인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아서 모니터에 얼굴을 점점 가까이 대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템플릿에서는 자막을 사용할 때 더 이상 이 부분에 효과 탭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저장한 템플릿과 어도비 스톡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막 편집 기능은 반대에 위치한 이 넓은 부분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분리를 통해서 눈이 편안하고 사용감이 직관적으로 교체되어 편집 작업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색상 탭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소스 클립에 있는 미디어 색상 공간 대체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로그를 기본 렉 709로 쉽게 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로우는 아직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성능이 훨씬 더 부드럽고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무거운 영상 파일들도 이제는 플레이백을 보다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애플 프로레스 로우 사용에서도 보다 더 빠른 퍼포먼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프리미어 프로 2025의 새로운 기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가 되나요? 정식 버전이 나올 때쯤은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며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공개가 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른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